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대기업의 딸을 취업시키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경력 4년 이상의 근무했던 변호사를 원했는데 윤후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때는 경력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한 것이죠. 특혜 의혹 당시 채용 공고에는 4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윤 의원의 딸이 LG디스플레이 법무팀에 입사했다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 대규모 공장이 위치한 파주시는 윤후덕 의원의 지역구로 기업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없던 자리를 만들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특혜 채용을 부인했다. 경력자 모집 전인 7월 신입 채용 공고를 냈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의 영향력 행사는 없었던 걸까? 저희 CEO께서도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이제 그 윤 의원한테 전화가 왔었던 상황으로는 기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신다고 하고요. 그때 딸이 지원을 했었는데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면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걸로 윤 의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윤 의원은 사측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딸은 이번 달 초 퇴사한다고 밝혔다. 전체에 대해서 제 잘못이고 일단 회사를 정리하게 됐고 재불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 이후 여러 국회의원의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비밀주의죠. 자기들끼리 해먹지 않습니까? 딱 하나 기부를 하고 나중에 테이크할 준비로 보는 거죠. 지금 기업체에서 이 변호사들 채용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 그 기업체는 압박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오, 찬스다. 야, 빨리 채용해. 왜냐? 결정적인 순간에 봐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의 자녀들은 로스쿨 출신이다. 로스쿨은 등록금이 높아 부담이 되고 입학과 취업 과정에서 집안 배경이나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가진 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 귀족스쿨, 돈스쿨, 로스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드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서제란 고위관리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리로 채용하는 고려시대 제도입니다. 유력 인사의 자녀가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그런 오명을 듣게 된 겁니다. 7년 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당시 우려는 있었지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전문적인 변호사로 양성해 국민들에게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했습니다. 그 취지대로 법조인이 양성되고는 있는 건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내년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 적성 시험이 치러졌다. 전국 시험장에 약 7,500명이 몰렸다.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 그 로스쿨 안에서는 그 안에서만 경쟁을 하고 훨씬 쉬워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정치 경제 쪽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사법 시험은 이제 보는 단계에서 법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허들이 높아서 좀 그거보다는 로스쿨 쪽이 로스쿨은 이제 비법 전공자들도 많이 봤잖아요.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약 2,00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해 3년의 이론과 실무 교육 과정을 거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계로 진입하게 된다. 반면 학력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5% 내외의 저조한 합격률과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온 사법시험은 2017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로스쿨에 도전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다. 서른 초반의 박 씨도 그중 한 명이다. 로스쿨 도입 후 2011년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한 박 씨.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봐 두 다리를 묶고 의자 끝에 걸터앉아 하루 10시간 이상 독하게 공부한 지 벌써 5년이 됐다. 그 결과 올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박 씨. 로스쿨을 통해서도 법조인이 될 수 있지만 등록금 때문에 엄두도 못 냈다. 제가 그걸 마련하려면 과외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외를 하나만 하는 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생활비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 준비를 할 때 들어갔던 생활비가 로스쿨 들어가서는 생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밥 안 먹고 책 안 사고 옷 안 입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만큼이 들어가고 또 따로 등록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연간 두 학기에 내야 하는 로스쿨 등록금은 사립대의 경우 약 2천만 원. 3년 과정에 무려 6천만 원 정도가 든다. 비싼 로스쿨 등록금은 박 씨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다. 돈을 아끼기 위해 점심은 1,500원 정도의 간단한 끼니를 때우며 고시 생활을 해온 박 씨. 학원 한 번 안 가고 저렴한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사법시험 공부를 해왔다. 집에 책상이 없어 고등학교 때까지 바닥에 엎드려 공부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고등학교 때는 항상 전교 1등을 하면 친구들이 이제 물어봐요. 너는 이번에 전교 1등 항상 그렇게 전교 1등 하면 부모님이 뭐 해주냐고. 한 번도 부모님한테 뭘 사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을 전 어렸을 때부터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고. 신림동에 방을 얻어 공부를 하고 주말이면 집에 가는 박 씨. 최근 언니가 취업해 형편이 조금 나아졌지만 로스쿨 등록금은 역부족이다. 박 씨는 대학 때도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비를 스스로 마련했다.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로스쿨 간다 생각은 그랬고 저희도 그 정도 밀어줄 힘은 없어요. 그 천만 원, 이천만 원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생활비가 거의 뭐 100만 원 이쪽으로 쓰고 사는 형편이니까. 로스쿨은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 전형 제도를 만들어 입학 정원의 약 6%를 별도 선발하고 이들 대부분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하지만 박 씨는 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세대에 소형차가 있어 차상위 계층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적 약자에게 로스쿨의 문턱은 높다. 로스쿨을 하나 가는 것도 부모 잘 만난 사람은 한번 가보지. 아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사회가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 쉬워지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등록금이 높다는 지적에 로스쿨은 장학금 수혜의 기회가 많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로스쿨 등록금은 매년 오르고 장학금 지급률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당초 재학생의 75%에게 장학금 지급을 약속한 건국대 로스쿨. 작년 지급률을 40%로 축소하겠다고 통보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도 있었다. 조금 등록금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그 대출 금리 역시 2%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학자금 대출 받아서 우리는 뭐 이런 제도가 잘 완비돼 있어 해. 근데 그 실상은 빚내서 너 학교 다녀. 그 빚을 언제 어느 천년에 갖고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포기가 아니라. 제가 금수저 못 메고 나온 게 한이죠. 한 연구 결과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기까지 생활비를 포함해 약 1억 579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드는 비용은 약 2,217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 중 50%는 법 쪽에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들어가는 사람부터 경제적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고 학력도 대학 졸업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학력 자체도 어떤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로스쿨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저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로스쿨 자체가 약간 고비용의 구조인 것은 분명합니다. 높은 등록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로스쿨의 불투명한 입학 기준이다. 한 지방대 로스쿨의 입학 설명회. 작년에 이 로스쿨에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했다는 수험생은 선발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 여기는 경쟁률이 높진 않은데 예측 불가능. 120점이 떨어지고 90점이 붙었다고 하는 학교니까. 지금처럼 뭐가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나 여러 가지 뭐 정석평가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점수가를 많이 맞았다라고 하면은 수면에서는 그게 괜찮은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건 이제 그 점수 매기는 사람들의 것이니까. 로스쿨의 입학 전형에서 기본으로 활용하는 자료는 법학적성시험, 대학성적과 어학성적, 계량화된 수치를 살피는 정량평가다. 또 학교별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평가를 반영하는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로스쿨에 따라 입학 전형이 달라 지원하는 학생들의 법학적성시험 성적이나 어학성적이 비슷해 변별력이 없다고 한다.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 보면 급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 정량평가에서? 네, 정량평가에서 그건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한 사람끼리 지원을 하니까. 아, 네. 네, 그렇게 좀.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그 같은 정량에서 나눌 수 있는 거는 서류밖에 없는 거예요. 서류, 그러니까 지금 말한 자기소개서. 그 실제 반응 비율이 꽤 높아요. 학교에 따라 자기소개서 등을 포함한 정성평가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배경을 쓰기도 하는데 부모의 직업이나 살아온 환경이 노출될 수도 있다. 현직 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를 어렵게 만나 학생 선발 과정에 대해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소서에 그러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다 이렇게 논의하니까. 예. 아, 우리 사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법전을 해서 뭐 이래 오셨고 뭐 어떤 그런 말을 슬슬 찍어놓는 거죠. 그 평가를 사니 아니 그건 분위기가 잘했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또 집안 배경과 부모의 직업이 스펙으로 작용해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로스쿨 입학을 위한 청탁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 어느 교수가 그 자기가 잘 아는 그 변호사 아들이 로스쿨에 응시했다. 야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 하면서 막 그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그 로비를 하고 꼭 하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흔히 또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유력한 법조인 자제가 좀 공부를 되지 못했다니 자제가 로스쿨에 응시했다. 그러면 그 잔뜩 전화를 하면 내 아들이 가는데 어떻게 좀 더 잘해 간다. 취직 자리를 조건으로 내걸며 자녀를 입학시켜달라고 청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입학 기준이 의심스러운 로스쿨은 또 있었다. 한 지방대 로스쿨에 입학한 윤승현 씨는 면접 때 다소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아니, 너무 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면접에서 그걸 묻더라고요. 학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아니 공부하러 온 학생한테 학비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 왜 묻습니까? 뭐 학비 조달이 안 되면 안 뽑으려고요? 웃기잖아요. 저는 그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먼저 요구되죠. 영어 성적과 프리토킹까지 하고 그런 스펙까지도 자기소개서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런 스펙을 돈 안 들어가는 스펙 있나요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자기소개서에 로펌을 운영하는 친척에 대해 썼다는 윤승현 씨. 그 덕분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저는 동수저입니다 솔직히. 굳이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디 로펌이시고 얼마나 되셨고 40몇 회 출신인지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그러면
네가 졸업하고 나서 가야 될 돈이 혹시 그거야? 하고 먼저 알아봐 주시고 입학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됐을 때 면담을 통해서 그런 걸 재차 확인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붙은데 이런 것들도 작용했구나라고 당연히 느끼지. 로스쿨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워가며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등록금 걱정 없는 부유층 자녀도 상당수라고 로스쿨 재학생들은 털어놨다. 한 로스쿨 재학생은 입학 후 동기들의 집안 배경에 놀랐다고 한다. 법률사, 변호사, 판사, 아니면 대기업 임원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부모님들끼리 다 한번 지나고 하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 너는 이제 로스쿨 졸업하면 뭐 할 거냐 그러면 저는 뭐 아빠 친구네 로펌 들어가기로 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예,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좌절 같은 것도 좀 막 느끼고. 서울 소재 로스쿨에 외부 면접관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당시 교수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교수님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사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 이렇게 젊은 나이에 좋은 스펙을 쌓고 유학 갔다 오고 이런 학생들은 집안에서도 이제 든든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고 그럼 결국 이런 명문가의 자제들만 우리 학교 학생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대 법학과 이호선 교수는 올해 3월 전국 로스쿨 교수 95명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소속 학교의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공정성에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60점 이하라고 답한 로스쿨 교수도 12%에 달했다. 정의를 다루는 이런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뽑을 때는 공정은 지향하는 것은 100%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 100%.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2%. 그런데 12% 정도가 불공정하다라고 안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불공정을 넘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로스쿨은 단순한 전문대학원이 아닌 법조인으로 진입하는 통로다. 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합격률은 입학 정원 2,000명 대비 75% 이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약 1,500명씩 총 6,000여 명의 변호사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됐다. 관하기 힘들고 수치화하기 힘든 면접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입학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75%의 합격률을 보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현대판 음서제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다양한 인재를 변호사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도 퇴색됐다는 비판이 있다. 로스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들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학벌과 나이에 대한 높은 장벽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 대학교의 대학생을 선호하는 게 사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타 예를 들어 저희 학교처럼 로스쿨이 없는 학교에서는 되게 그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조금 들어갈 때 조금 평등의 원칙 좀 그런 거 같지 않나 싶기도 하고. 비스카이 라인이 갈 수 있는 한계는 한대 경희대. 그 외에는 스카이가 스카이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권에는 나이가 일단 많으면 거의 뽑아주질 않고요. 일단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연수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등수가 나오면 그래도 취업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거든요. 최근 5년간 전체 로스쿨 입학생 중 30살이 넘은 사람은 17.6%에 불과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3명, 고려대 로스쿨은 2012년과 2015년 한 명도 뽑지 않았고 연세대는 입학 정원의 3.8%인 약 5명 정도만 선발. 최근 다른 교수님 말씀으로는 아무래도 얘들이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변시 합격률 말고도 취업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취업에 유리한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겠죠. 서울 소재 로스쿨의 경우 자교와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 많았다. 이 새 로스쿨은 입학생 80%가 새 학교의 학부 출신이었다. 올해 전국 21개 로스쿨의 신입생이 입학 당시 거주하던 지역은
관악구를 제외하고 강남, 서초, 송파를 합친 강남 3구가 훨씬 더 많았다. 결국에는 젊고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것도 경제력 있는 사람들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원래 취지 자체가 몰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법대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전공자들이 이제 결국 로스쿨에 들어오게는 되는데 이 정말 엘리트 학생들은 어디 사회에 나가서 뭐 경험을 얻고 취업을 하고 이러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학과에서 학점도 높은 학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 옛날 사법 시험이 이제 로스쿨 명문대 로스쿨 입학 시험으로 또 바뀐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로스쿨의 서열화를 방지하겠다며 변호사 시험 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합격증만 제공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없는 데다 학점이 중요해져 교수들의 권한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교수적 원시초들한테만 편향된 이런 혜택들이 그러니까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상대평가가 운영되고 있던 타이밍에조차도 취득도 안 하고 시험조차도 응시도 안 했던 친구가 A+를 가져가더라고요.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못해요. 한 로스쿨이 출석 일수를 못 채운 학생에게 학점을 주고 졸업 예정자에 포함시켜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항의하자 교수 재량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누구는 뛰어가야 되고 누구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가만히 자기가 자기 거 하면서도 갈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은 제도죠. 넘사벽이더라고요. 그 금수저, 원수저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시작한다는 거죠. 입학 때부터 그걸 면접관한테 확인받고 금수저 원수저인 걸 면접관한테 확인받고 합격을 하고 재학 중에도 꾸준히 관리받으면서 그런 선택과 집중받는 학생으로 대우를 받으며 결국은 그들만의 이익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로스쿨 교수님들이 좀 권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권한이라기보다는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나한테 잘 보이고 그 잘 보인다는 거는 열심히 한다는 거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추천을 해주겠다. 네. 좀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꼬다 그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로스쿨에 자녀가 입학하는 사례도 있다. 로스쿨, 스승, 부모가 같다는 의미로 로사부일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로사부일체가 확인된 곳은 전국 3개의 로스쿨이다.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수업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내가 내 시험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 문제 비밀이 유지가 될지도 의문이고 설사 그 시험 문제를 아들에게 안 알려주고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채점이 공정하겠습니까? 설사 공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믿겠냐 이거죠.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3명의 교수 자녀들이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입학해 현재는 모두 졸업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버지의 수업을 자녀가 수강했을 경우 성적 평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 학생이 이제 그 수업을 들은 것 맞고요. 그 친구가 학점을 그 수업에서 좋게 받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고 교수 자녀 3명 중 1명은 자신의 아버지 수업을 2번 수강했다. 제작진은 교수가 자녀에게 학점을 공정하게 줬는지 학교에 답변을 요청했다. 수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성적은 A0랑 B-였고요. 말씀하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산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딸과 아들 두 명을 제자로 맞았다. 딸은 부산대 로스쿨 일기로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에 입학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뒤이어 입학한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사실 성적은 안 좋았는데 네네. 쪽엔 재수까지 해서 시험을 붙었으니까. 이 교수는 연구 논문 두 개의 공동 저자로 딸의 이름을 등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스펙이죠 사실은요. 로스쿨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스펙이라는 게 쌓이고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취업할 때도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수의 딸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에 입사했다고 한다. 한 지인은 교수인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취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이 뭐
법을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이제 뭐 사법고시를 그만뒀었는데 로스쿨이 생기자마자 이제 또 갑자기 법을 해야겠다고 로스쿨 들어가는 걸 보고 뭐 왜 들어갔지 싶었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들어갔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했었어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검찰 하시다가 뭐 변호사 생활도 하셨고 로스쿨 교수까지 했으면 그쪽에는 뭐 제일 큰 법무법인이랑 인맥이 당연히 닿아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당 법무법인을 찾아 부산대 교수의 딸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추천한다고 해서 인터넷 채용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 이게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 안 해가지고 다시 인계를 받는 아주 시원합니다. 요즘 논문 같은 거 쓰면 좀 어디 어느 정도 좀 플러스가 있나요? 논문은 안 봅니다. 아 논문은 안 보세요? 네. 논문은 주위에 지도받아 할 수도 있고 책을 감시해서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현재 해당 교수는 퇴직했고 딸도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퇴사한 상황. 어렵게 교수의 딸과 연락이 닿았지만 만날 순 없었고 그녀는 제작진에게 학부와 로스쿨 재학 시 성적 증명서와 성적 우수 장학금 확인서를 보내며 입학 및 재학, 취업에 있어서 아버지로 인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제 왜 이런 구설수가 오르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거죠. 사법시험이란 것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사다. 자식이 설사 대법원 판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시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시비 안 거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스쿨 제도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전공이 다 달라요. 대학이 다 달라요. 자, 각 대학마다 학점 부여하는 방식이 달라요. 객관성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단순히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만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면접과 같은 그런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의 그런 역량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얼만큼 인정할 것이냐. 만약 그런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평가하지 말고 그냥 리트 성적 하나로 뽑으면 그렇게 뽑는 걸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건가? 그럼 그렇게 명확하고 아무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여지가 없는데 왜 변호사법을 만들 때 면접을 보게 하나?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겁니다. 사법시험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담보되어 있지만 기스 문화와 더불어 학연 지연이 얽힌 전관 예우 등의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로스쿨은 이번엔 입학 기준의 불투명성과 고액의 학비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성평가와 취약계층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 변호사를 배출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없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는 로스쿨 제도 자체보다도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로스쿨 고관대작 자녀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법조계, 정계, 경제계, 학계 유력 인사 자녀가 로스쿨을 거쳐 판검사가 되거나 대형 법무법인, 대기업에 채용된 현황을 담은 것입니다. 유력 인사 자녀가 부모의 배경에 힘입어 판검사가 되거나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명단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고 있는 일명 고관대작 자녀 명단. 130명이 넘는 정치인, 법조인, 대기업 임원 자녀들의 출신 로스쿨과 취업 현황이 적혀 있다. 대부분 선망의 대상인 직장에 취업한 상황.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과 집안 배경으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 자녀부터 확인해봤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의 딸은 경북대 로스쿨 졸업 후 정식 채용 공고 없이 네이버 법무실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T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인데 저희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사실은 네, IT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 네, 직장 옮기고 싶어 하거나 또는 네이버에 입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의 딸이 네이버 법무실에 채용되던 2014년 신입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공식 공고는 없었다.
혹시 이 의원의 영향력으로 특혜 채용이 된 건 아닌지 네이버에 물었다. 이정 장관 딸 같은 경우는 인턴 네. 채용 때 교수 추천으로 들어왔고요. 네. 당시에 좋은 인재가 있다. 한번 써봐라. 라고 했었고 그럼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괜찮아서 CO에 어떻게 보면 뭐 인턴은 그 10명이든 100명이든 뽑을 수 있으니까요. 뭐 정사원은 아니니까. 작년 5월부터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한 뒤 11월 정직원으로 채용됐다는 것. 교수 추천으로 인턴 지원서를 받았다고 했다. 과연 사실일까? 제작진은 이주영 의원의 딸이 졸업한 경북대 로스쿨에 추천해준 교수가 있는지 물었다. 저희들은 추천서 쓴 적이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로스쿨 자체에서는 지금 써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수님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그 교수분의 사역을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힘들다. 씨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세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개인적으로 아니 공식적으로 아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까? 지역 발전 인사 담당 임원은 예, 몰랐죠. 역설 안에 그 가족관계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 법무실장 같은 경우는 이주영 장관 딸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최종 네. 면접에는 어떤 분이 보셨습니까? 최종 면접에는 예. 조직의 장하고 예, 임원, 인사 담당 임원하고 예, 그리고 동료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의 장하고 인사 담당자가 서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제 이주영 의원 딸인지는 인사 담당자는 몰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법무실장은 이주영 의원의 딸임을 알았지만 같이 면접을 봤던 인사결정권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채용에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 공교롭게도 네이버는 이주영 의원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작년 11월 해양수산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당시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그때 저희는 그 진도에 계셨고 거기에 누가 추천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의원님께서 전환하시거나 하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 또 그럴 것도 없죠. 우리 사회 안전화가 최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다.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한 김 의원의 아들은 2013년 정부 법무공단에 채용됐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 여러 의문점들이 있다. 당시 채용 공고문의 응시 요건, 구체적으로 로스쿨 졸업 기간까지 명시한 문구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응시를 항상 하기 때문에 경력 공고를 매년 보고 있는데 그 경력 공고 자체는 저희가 뭐 봤던 그 요건이랑 예년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왜 이렇게 냈지? 그래서 이거 뭐 누구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 이런 얘기 정도는 들었습니다. 김 의원의 아들이 정부 법무공단에 지원하기 전까지 채용 공고 문구는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2년 경력의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조건을 내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깔끔하게 했다가 갑자기 기준이 복잡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기간으로 딱 한정시켜 이 기간에 나온 사람밖에 안 돼. 그리고 도대체 전국에 있는 어떤 로펌, 어떤 법률사무소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기간에 졸업하느라고 이렇게 정하냐는 말이죠. 대전고등법원에서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김 의원 아들. 근무기간 2년이 끝나고 바로 3월부터 정부 법무공단에서 일하다가 약 5개월 만에 경력법관의 지원에 올해 7월 임명됐다. 때문에 정부 법무공단의 경력법관 지원 자격인 3년 경력 중 부족한 1년을 채우려고 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또 채용 4개월 뒤 근무를 시작했는데 재판연구원 근무기간 만료일을 채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니 왜 100일 있다 근무하루를 미리 뽑지? 그 부분도 이상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정부 법무공단 이력서를 확인해보니까 이력서에 아버지를 기재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재하는 날, 아버지랑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정부 법무공단에 지원하면 이력서를 다 보잖아요. 근데 이력서에 우리 아버지 김태원이라고 했을 때 근데 면접관들이 몰랐을까. 게다가 손범규 당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과 김태원 의원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 혹시 친분으로 김 의원의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닐까 김태원 의원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에서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그 이외에 제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극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2013년 11월 4일 채용 공고는 초급 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으므로 지원 자격 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정부 법무공단은 면접을 통해 공단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비롯해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들을 평가해 최고 득점자인 김 의원 아들이 선정됐다고 답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고위층 그 자제분이 아니어도 공부 잘하고 능력이 되는 분이 충분히 많은데 거기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면 많이 불공평한 거죠. 지금 취업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예민한 취준생들 대상으로 물으면 다 같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불안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명단에 의하면 로스쿨 출신의 유력 인사 자녀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대형 로펌. 약 30명이 채용됐는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가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초보고 일반 신입 변호사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전 세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세전 기준으로 한 1억 중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10명 이상이 채용됐다고 적혀있는 김 현장에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대형 로펌의 채용 기준은 뭘까? 한 로펌의 입사 지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족의 근무처와 직책까지 쓰게 돼 있다. 대형 로펌 최근에 인턴 이렇게 지원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그 가족 관계에서 본인 이름, 가족 이름, 그리고 나이, 직장 뭐 그런 정도 적게 돼 있더라고요. 직책까지? 네, 직책도. 네. 그래서 이건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노골적으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이걸 왜 가족관계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직책까지 요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제작진은 10대 대형 로펌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변호사들을 만나 채용 기준에 대해 들어봤다. 수임에 유리한 집안 배경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다. 대기업 임원 자녀가 갑 중에 갑이고요. 대기업 자녀가 그렇고 나머지는 고위공직자나 고위판검사, 국회의원 자녀가 있으면 자리가 없어도 만듭니다. 대기업의 임원 자녀가 입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부족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을 뽑는 게 오히려 이득이지 그 학생을 뽑지 않고 그 학생이 결국 다른 대형 로펌을 지원해서 그 대형 로펌에 입사하게 된다면 수임 관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아버지가 법원장이다. 이랬을 경우에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랑 내가 지금 사건을 맡기는 로펌이랑 얼마나 친한지 이게 정말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최상위권에 들어야 입사가 가능했다는 대형 로펌. 하지만 로스쿨 출신의 유력 인사 자녀들이 한 해 채용 인원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출신들 중에서도 고관대학 내자 자녀들은 로펌 입사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부모의 후광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했어요. 다만 사법연수원 출신들은 서로 간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거든요. 아, 아버지가 누구였대.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기 때문에요. 본인 회사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고 뭐 이제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용 담당자가 볼 수 있는 건 이력서예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거는 당연히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오, 이 친구 데려와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뽑는 거죠, 그거는. 불투명성에서 불공정성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대형 로펌의 경우 변호사 시험도 치지 않은 군 미필 상태의 로스쿨 1, 2학년이 입사하기 몇 년 전에 미리 취업되는 현상도 있다. 이를 입도 선매라고 한다. 부모 보겠죠. 아니 지금 로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뭐가 아쉬워서 1학년 마치네, 2학년 마치네 입도 선매합니까?
뻔하잖아요. 그건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자격이 없는데도 데려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1, 2학년 때 성적으로 어떤 법률가로서의 어떤 자질을 벌써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누구도 못합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아들은 로스쿨 2학년 때 대형 로펌에 채용이 예정됐다고 한다. 그는 현재 공익법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3년간 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며 입도 선매한 이유가 뭘까? 해당 로펌에 물었다. 아, 요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미리 약속을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1년차 법무관이면 저희가 입사 확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입도 선매 컨펌을 주는 게 보통? 로스쿨은 졸업하기 1년 전쯤이고요. 예. 네, 법무관도 제대하기 1년 전쯤이고요. 당사자에게 입도 선매가 됐는지 물었다. 언제 컨펌을 받으셨습니까? 저 2학년 신화 인턴 여름방학에 하고. 예. 아, 그때 받으셔가지고 지금 2학년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시죠? 예, 뭐 예정된 상황입니다. 다시 확인하자 해당 대형 로펌은 사실을 인정했다. 글쎄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그 사람이 인턴 활동할 때도 괜찮았고 그럼 제대한 다음에 여기 오세요라고 이렇게 됐을 수 있겠죠. 부장판사님 아드님이라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바라보고 잘할 것과 이러진 않아요. 한 법원장 아들 역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기 전에 이미 입도 선매됐다. 해당 로펌은 인터넷 실력을 보고 채용했으며 아버지 직업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 뒤에 자기소개서도 한번 뭐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실 수 있는데 뭐 법조인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는 써놨지만 뭐 변호사 집안도 법조인 집안이니까 그런 얘기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로스쿨 출신이 검사에 임용될 때의 기준도 명확히 공개돼 있지 않다. 4년간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의 약 73%가 이른바 스카이대 로스쿨 출신. 학벌주의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첫 판사 임용을 두고도 말이 많다. 경력법관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선발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후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 담당에 관해서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게 공정하냐, 누구 아들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누구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갖는 게 전혀 물이 공개된 바가 없으니까요. 그게 아주 졸업 이후에는 큰 문제가 아닌가. 또 판검사 임용 과정이나 또는 대형 로펌 각각 자신들의 그런 채용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걸 공개하고 그의 합리성을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그런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면 소모적인 이런 소위 음서제 논란은 없을 것인데 그 제도가 갖고 있는 공정성에는요 그 제도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의 경쟁 속에서 또 탈락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모든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담아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성적인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문제가 불식된다라고 보고요. 로스쿨 제도에서 채용 비리, 입학 청탁이 오가는 이런 경우는 아마 아주 일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3년 만에 이론과 실무 교육을 소화해내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린 사례들이 로스쿨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각에서 불거진 로스쿨 문제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질 거라는 걱정도 많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변호사 채용 과정, 판검사 임용 과정에서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